자, 여기는 수분이 99가 나올 때는 이시가 높을 때 그래 나옵니다. 이시가 3.35 나옵니다. 그럼 이건 아침에 햇빛 잠깐 보이죠. 하루 종일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비료 때문에 이게 강한 탈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에 녹아버려요. 바로 즉석으로 녹아버리거든. 내일도 녹아버리고 모레도 다 녹아버리고 여긴 다 고실래 죽을 거예요. 지금 저녁에 물을 뿌려서 이 세포를 살릴 때 최소한 살려야 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여기는 요 두둑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죽는 환경으로 왔어요. 죽어야 될 단계가 왔어요. 왜? 이 시가 지금 이 곤에 1.8에 이 시가 되는 3.55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팍 둘러 씌워놔야 돼. 위에다가. 입을 싹 다 덮어야 돼. 그러면 지금 입을 덮어야 됩니까? 사각만 덮어야 됩니까? 싹 다 덮어야 돼. 다 덮어야 돼요? 그렇죠. 온도도 낮추고 낮에 잠깐만 보여주고 다 덮어야 돼. 이게 아주 삽시간에 온 거거든요. 부두는 요 위에만 지금 다 왔거든요. 밑에 있거든요. 좀 두꺼우니까 아직 견디고 있는데 그래 밑에 거는 좀 견디고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를 쭉 다 왔거든요. 오늘 그렇죠. 여기 문도 예. 닫아놨고 예. 옆에 것도 반쯤 닫아놔 붙고 그랬거든요. 이게 열을 50도까지 열을 가두라 하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래야 맞다. 메론은 무조건 열을 가둬야 된다. 삶았다. 삶았다. 그 전부터 그랬다. 이 아래 요소 치고 나서 그렇다. 그렇죠. 지금 이시가 높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시. 예. 온도는 기업 온도가 34도를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우스 온도를 50도로 여기 만들었으면 이 온도를 50도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실내 얘가 넘기는 온도는 얼마가 있어요? 녹아버렸잖아요. 잎이. 잎 제대로 바로 녹아버렸어요. 기업 온도는 최대한 한계치를 최대한 그 저 기업 온도를 맞춰줘야죠. 그럼 이제 요는 거 되면 뭐라 그러면 그 바이러스라 그러죠. 오그러지가 들어가면. 그럼 바이러스가 아니고 고온열상. 고온열상.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저 강의할 때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바이러스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 여기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체의 완결판이다. 완결판. 그렇죠. 잘못된 게 전체가 여기 싹 다 있으니까 이 하우스에. 예. 네. 싹, 이 전체에, 이 농장에서는 잘못된 게 전체에 여기 함축되어 있다. 같이. 그렇죠. 살리내는 방법을 이제 의논해야 되는데, 살리내는 방법이 이 시가 이리 높아가는 살리 어려워요. 맹물십을 해줘야 되고, 연매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강마 입을 싹 다 덮어야 돼. 옆에는 열어놔야 돼. 옆에는 동부시키고. 그렇죠. 옆에는 정부시고 그리고 이게 저게 우리가 만 차악말 쐬하면은 위에서 열 빠지 나가는 게 좀 덮어버리면 여기가 온도 떨어져. 아 떨어져. 온도 떨어져. 아니 차악말이 안 되면 이불만 덮으면 되겠지야. 뭐 다 덮으면 다 덮을수록 온도 더 떨어집니다. 예. 네. 아 얘는 온도를 늘어나는 말이야. 내려야 돼. 그래야만 이게 살아남아요. 겨울에 2.7이 맥시만인데 3.5까지 올라갔죠. 여기는 3.5까지 올랐다. 그럼 3.5를 살리는 방법은 맹물 시비를 자제해야 돼요. 천장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불밖에 없어요. 차광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맹물 시비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분무기를 뿌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맹물 시비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압분무기 뿌려서 여기에서 이 자체에서 수분량을 잎의 함수량을 늘려줘서 영양 이동시켜줘야 돼요. 연면 시비 해가면서.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런 비료 장애가 일어났는데 얘들 잎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면 질소가 없는 상태에 자라고 이식값이 높은 거예요. 언제 질소 좋은 데가 언제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 이제 지금 땅에 어지아리게 질소지를 뿌리고 이제 물을 노골은 물을 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질소값만 올라간 게 아니고. 놀골에 건조돼 있던 과거의 인삼가리 비료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비료. 이 전작기 뭘 했죠 이게? 예전에 그냥 여기 놀랐어요. 놀라놨어요. 수단 갈아서 심고. 예. 수단 갈아서 심으면. 대비 심고. 예. 수단 갈아서 심으면. 깔고. 땅 속에 있는 비료 계속 올라와서 위로 축축 시키는 거예요.
우리 수단그라스 심은 걸 로타리 치면 없어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예. 수단그라스 심은 걸 그 수단그라스를 베가지고 소먹이로 가져가야만이 여기 비료가 떨어져요. 아, 우리 여기 대형하우스 연작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단그라스 심어 가지고 지소질하고 연봉 되는 거 빼려고 입으로 심어 가지고 노타리를 막 짚보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물이 묵기 때문에 예. 먹기 때문에 먹었다가 로타리 치에서 그대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질소가 줄어든 거죠. 일액으로 흘러내리거나 어떻게 곰팡이가 먹고 없어 질소가 줄어드는 거지 인삼가리는 내나 땅 밑에 있는 거 더 끄집어올라 위로 표면 더 올라온 거죠. 올리는 거다. 저 안에 한번 예 지금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잎이 고실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 머리를 조심하세요. 예. 이쪽에는 보면 수분이 43% 이식 1.9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쪽 땅하고 저기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 계속 땅속에 있는 비료 올라왔고 이쪽은 약간 그늘어지니까 비료가 적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온열상이 일부 일어났는데 얘들은 그 저기하고는 다르죠. 비료 여기도 지금 흰가루병이 오지 않습니까? 흰가루병이 온다 소리는 얘도 좀 전에 전 단계 질소가 부족했다. 지금 이제 비료소를 주어가지고 이제 비료기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 뒤로 까지면 비료가 있는 거고 앞으로 오므리지면 비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 농가에서 메론이 안 된다 캔 거는 잘 크가 있는 거, 안 된다 캔 거는 앞으로 오므리 있고 지금 뒤로 까지다네요. 살이 쪄서 요거는 지금 우리 식당 밥 뚜껑 이것보다 더 뒤집어지면 이래 되면 제사밥 뚜껑 제사밥 뚜껑처럼 디비져도 된다. 요거는 메론이 아주 좋은 메론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오므리 와 있는데. 아니요, 그 디비질 거예요. 더 크면 힘줄로 보면 깜실깜실하죠. 예. 힘줄이 까뭇까뭇하죠. 힘줄이 그렇죠. 네, 네, 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질소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깜실깜실해 표현하잖아요. 요 힘줄 옆으로 보면 까뭇까뭇하죠. 약간 검게 나오죠. 예. 그 질소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질소분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 여름의 맥시마니 1.8 이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차광망이 위에 있는 게 50%가 아니고 30%가 재료에 얹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름엔 그 차광망 계속 써줘야 된다는 거죠. 차광망. 그러면 여기에는 메론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 저쪽에 햇빛이 강한 쪽을 지금 안 되죠. 네. 똑같은 하우스인데 여기 두 동은 잘 되고 저쪽에 석동이 안 되잖아요. 석동이.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여기 햇볕 양하고 관계됩니다. 그죠? 여기는 똑같은 조건인데 햇볕이 없잖아요. 오후 몇 시 되면 산그늘이 그늘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옆면이 없으니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산그늘이 오는 데가 단감이 크고 좋아요. 산그늘이 오는 데가. 산그늘. 근데 요게 그 역할이거든. 산그늘 역할인 게 요걸부터 딱 요쪽에 두동하고 여기 두 동하고 저기 석동하고 석동 전체가 햇빛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직사광선이. 그래서 저걸 갖다가 같은 양으로 조도를 측정했다면 맞아지는데 그 이 식감 맞아도 저건 안 먹으니까 늘어난 거죠. 얘는 똑같은 작물인데 먹어서 이 식감 떨어져 있고 저거는 안 먹었으니까 늘어나 있는 거죠. 이 식감이. 거기다 또 비료 주고 더 올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건 이제 비료만 더 주고 연면십 해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하게 좋은 상품이 나오겠다. 요쪽은 두동은 완벽하다. 그런데 여기 석동체 요것도 좀 덜하고 제일 가동에 제일 나쁜 데 우리가 들어간 거죠. 제일 나쁜 데. 그런데 제일 나쁜 데가 들어갔다는 거죠. 천장 열어놓고 척창에 저 이불 있으면 이불 내리죠. 저쪽에다. 척창에 이불을 햇볕을 차단해야죠. 햇볕을 차단해야만 온도가 떨어지죠. 그 직사광선 여기 맞으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죠. 여본도가. 그래서 여본도가 많이 올라가고 식물이 적게 자랐으니까 이식값이 높게 나오겠죠. 적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병은 오고 있다. 그런데 예, 노란노란한 것도 요런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거 이게 종전에 생긴 건 이제는 이게 안 생겨요. 딱 멈춰 있어. 전 다 지금 요게 이제 제사밥 뚜껑만큼 디비졌거든요. 요런 건 참 좋다. 앞으로. 그럼 이게 더 뒤로 까지가 디비지면 살이 찌면 이렇게 더 디비지거든요. 그 제사밥 뚜껑만큼. 요거는 집에 밥 뚜껑. 우리 그저 식당 밥 뚜껑. 더 뒤집어지고 이렇게 까지면 살이 찌고 앞면이 살이 찌기 때문에 디비져요. 그럼 제사밥 뚜껑만큼 디비져도 괜찮다.
그럼 이 식감만 측정해서 비료만 더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대신 잎이 크기가 적기 때문에 메론 종방향 길이는 조금 짧고 횡은 넓게 찐빵처럼 조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식감만 유지해주면 된다는 거죠. 질소분만 좋습니다. 주구리가 가늘죠. 가늘는 것은 큰 다마를 대가를 못 만들어. 종방향이 짧다. 그 다음에 이 식값 올리고 잎이 두꺼우면 횡은 커질 수 있다. 옆으로는 클 수가 있는데. 예, 길이는 못 키운다. 그렇죠. 잎의 크기는 길이를 영향하거든요. 메론은 줄기는 이거 메론은 26cm 정도 돼야 돼. 이 이파리가 예, 26cm. 그리고 아들 덩크리 잎은 14cm 넓이. 그 정도 돼. 그래야만이 좋은 메론이 나온다. 14cm, 26cm. 그렇죠. 거의 배 정도. 예. 근데 지금 얘들은 그 규격이 안 되거든요. 어미 덩굴에서 아들 덩굴과 잎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착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과는 이제 조금 잎의 크기가 작은 것도 조금 올려주는 것도 한두 단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밭 이쪽에는 여기에 있는 잎이 모양새가 막 이거 틀어진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와 요 꽃피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거면 요것도 기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요거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지 위치가. 그럼 요 놈들이 기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잎이나 모든 게 예 잎이. 그럼 잎이 기형이 안 나온 것만 착각시켜야 되거든요. 잎이 기형이 나온 거는 과실이 닿으면 크다가 틀어질 수 가능성이 많아요. 틀어지는 모양이 정상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육 모양이 안 나온다. 틀어진 걸 지금 어떻게 잎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 요게 요 잎 모양이 한쪽으로 비틀어지고 안 생겼죠. 예, 한쪽 잎 모양이 틀어지죠. 예, 예. 그럼 요건 안 달아야 된다는 거죠. 착과를 안 시켜야 된다. 잎 모양이 예쁜 거에 착과를 시켜야 된다. 달라고 말씀, 달 게 없는데. 이것도 요것도 이상한 거네요. 예. 요 정도는 괜찮아요. 잎 모양. 요걸 피우면 되니까. 피우면. 요거는 개안기고. 요것도 괜찮고. 그렇죠. 요런 건 다 괜찮아요. 예. 요런 거는 요 두 개를 끊어내고 하나만 달면은 요 나무는 되겠는데. 그렇죠. 이 나무는 지금 달 게 없는데. 그렇지. 그게. 그럼 이걸 달아 날 수밖에 없다. 예. 예. 순을 다 따. 순을 다 따버렸습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저 기형이 다 달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생육 과정에 비료라든지 그걸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 우리가 했던 게. 그래서 그 토양 성분도 분석해야 되고 비료 이식값도 맞춰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과가 정확해진다. 1.9네. 그렇죠. 1.8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비료주가 또 올라갔잖아요. 여기 비료주가 올라갔으니까 바뀐 거예요. 요 종전에는 이런 색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노랬는데 지금 바꿔놔 거예요. 바꿔놔서 된다. 그런데 앞에 이쪽에 그 사장님 농장에 메론이 지금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돼 있죠. 펴야 돼요. 안 피면 그거 못 먹고 버려야 돼요. 예, 살을 짜가 뒤로 디비게 돼 이렇게. 그래야만이 상품화되고 당분이 올라간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